와, 저 아래 바다 색깔이 미쳤어요, 미쳤어. 오늘 트레킹을 할 거라서 점심으로 먹을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. 한국의 발전이다. 이곳은 아래 베르그스보튼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뷰포인트인데요. 전망대에 데크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가다가 갑자기 아래가 이렇게 뚫렸어. 그리고 또 반대편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까 저쪽은 내려갔잖아요. 반대편은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. 전망대가 특이하지 않아? 그러게요. 여기 막 곡져 있네. 와. 데크길이 잘 되어 있는 이곳은 툰게네셋입니다. 저 앞에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꼭 우리나라 도봉산에 오봉이 생각나는 그런 봉우리인데요.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여기 금색으로 된 화장실이 보이시죠? 이거는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데 빛이 많이 봐. 이쪽은 남자 모양, 이쪽은 여자 모양. 여자 화장실인 줄 알았더니 공용이네. 그리고 여기 바닷가 해변인 만큼 이거 야외 샤워 시설이에요.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요. 안 꺼지나 보세요? 자동으로 꺼져야 되나 봐. 물이 안 꺼져.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어요. 켜는 기능은 있는데 끄는 기능은 없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 샤워하고 발 씻는 거래요. 아, 꺼지는 거네. 요거 같은데 아마? 저거. 이따가 우리가 올라갈 트레킹을 해서 올라갈 봉우리. 갈매기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 굉장히 조용한 어촌 마을인 것 같아요. 이야, 드디어 파란 하늘 보네. 어우, 이거 며칠 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야. 오늘 트레킹은 좀 덥겠는데 이거? 비 맞고 시원하게 하는 게 좋았는데. 물 좋아, 하나도 안 보여. 지금 헤스테인 트레킹을 하려고 주차를 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250크로네요. 그런데 오늘 마침 일요일이어서 저희는 여기 동네 마트가 쉬더라고요. 그래서 동네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트레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요 산의 북벽을 보는 거, 북벽. 북벽은 돌로 딱 돼 있잖아. 저쪽 뷰가 더 좋아. 저 앞에 보이는 게 세글라인데 이 산을 올라가려면 왼편에서 가는 다른 길이 있어요. 우리는 여기 헤스테인으로 올라가서 이 세글라 산의 북벽을 바라보는 거예요. 올라가는 마을 풍경도 너무 예쁩니다. 헤스테인까지는 2km. 와,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봅니다. 올라가다가 잠시 뒤돌아봤어요. 이 벽이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정확하게 역광이네. 조금 더 올라오니까 앞에 마을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. 여기 아래 바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
사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우리는 저 앞에 더 바위를 올라가서 이쪽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저 벽을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. 며칠 동안 흐렸는데 오늘은 정말 하늘이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아이고 힘들어. 씨. 아유. 씨. 와, 저 아래 바다 색깔이 미쳤어요. 미쳤어. 와, 드디어 이제 옆면이 보이네. 와, 저 끝에 사람 서 있어. 와, 오늘은 날씨 요정이 도와주네요. 이 노르웨이 여행은 날씨가 9월입니다. 날씨 요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폭망이에요. 저 앞에 헤스텐 정상 표지판이 있습니다. 와, 요 아래는 낭떠러지. 정상으로 가는 길마저도 쉽지 않아. 길이는 짧은데 노르웨이 3대 트레킹 프레이키스톨렌, 쉐럭볼튼, 트롤튼과 그리고 이제 베세겐 트레킹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여태까지 노르웨이 트레킹 중에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. 날씨 때문인가? 와, 저 아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. 네. 구급상자인 줄 알았더니 방명록인 것 같아. 아, 누구 왔다 가면 이런 거네요. 어, 딘트. 연예인 아님주의. 한국어로 쓴 사람 엄마밖에 없네? 네,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영어로 썼거나 한국인이 왔는데 안 썼거나. 내려가는 길이 원점액이긴 한데 사탕 모양처럼 정상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. 아,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. 이따가 요 길 내려갈 때도 무서울 것 같아요. 바다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. 오늘 정말 날씨가 대박입니다. 대박. 로프텐에서 날씨 진짜 안 좋아가지고 예쁜 모습을 하나도 못 봤는데 여기에서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. 와, 더 이상은 무서워서 더 이상은 앞으로 못 나가겠어요. 정말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. 이것까지 해서 노르웨이 와가지고 트레킹을 6개 정도 했네. 어떤 게 제일 좋았어? 글쎄요, 다 좋았던 것 같은데요. 날씨가 좋았던 데면 오랜만에 아주 맑은 날씨를 봐서 좋았어.